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강세병 역할을 맡은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촬영장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눈 사람은 한민여 역할을 맡은 김주령이라고 밝혔다. 10월 20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정호연은 오징어 게임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현장은 진짜 처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재 선배님도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 경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먼저 와주셔서 한 번 더 촬영해도 된다고 먼저 말해주셨다. 박회수 선배님한테도 형이라고 하면서 지냈다고 떠올렸다. 정호연은 특히 제일 애기를 많이 나눴던 건 김주령 선배님이다. 한 번은 산책하다가 제가 주령 언니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정호연은 오징어 게임이 연기를 처음 시도한 데뷔작이다. 정호연은 이어 제가 그랬더니 주령 언니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주령 언니가 저한테 나 연기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신뢰를 바탕해서 한 연기의 호흡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령이 정호연보다 경력과 연기력이 월등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후배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소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정호연은 캐스팅이 확정되고 시나리오를 받아본 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았다. 자신이 없더라. 심지어 이정재 선배님, 박혜수 선배님, 허성태 선배님 등 유명하고 엄청나게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과 같이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하더라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자신의 부족한 연기력이 걱정돼 황동혁 감독을 만나 조언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님이 내가 이미 새벽이라서 널 뽑은 거고 그러니 넌 충분하다 하시더라. 자신감이 생겼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강나연 콜론 내연 팬의 터프 포스트 태양